이 퍼컬레이트도 중요한 단어예요. 스며들다. 그래서 퍼밋. 퍼밋. 자,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둘 중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제 들여다봐야 돼. 퍼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뚫는 느낌이야. 통과하는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 느낌만 갖고 가보세요. 이 단어를 모르면 인터뷰인이 뭔가를 통과하는 거야? 그 뚫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럼 2번 써야죠. 단어를 몰라도 계속 이 연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시험 문제 문법 문제로 잘 나와요. 지금 주어가 태풍이죠. 그쵸? 태풍이 동사를 쓸 때 얘가 주어야. 스트라이크, 힛, 이렇게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태풍이 수동태로 안 쓰고 이렇게 능동태로 스트로크 했다, 히트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그럼 태풍이 강타 당한 거 아닌가 이러지 마세요. 자동사로 이게 맞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자연재해라고 합시다. 태풍 말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스트라이크나 히트가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동사로. 요거 문법 문제에서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거 수동태로 쓰는 게 아닌가 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세요. 발생하다의 자동사의 의미로 쓸 수 있다. 중요해요, 문법에서. 와! 10번, 다 맞았죠? 틀렸어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우리 뭐 하는 거야? 바이보. 경쟁하다. 그치? 경쟁하다. 우리 컴퓨터 하면은 무조건 자동사. 컴퓨터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뭘 위해서 경쟁하다. 컴퓨터 보면 이제 탁 떠올라야 돼. 컴퓨터. 얘가 경쟁하다의 뜻이에요. 바이. 그러니까 뭘 위해서 경쟁하는데, 얘 이 단어만 알면 안 돼.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포. 이렇게. 경쟁하는이라는 뜻으로. 포를 많이 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포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는 풀었는데 2번 봅시다. 서블리메이트죠. 로프티죠. 숭고한이라는 뜻이죠. 멋진, 숭고한. 뭐 이제 사부님에서 절묘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사부님은요, 절묘한 우수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절묘한, 뭐 숭고한. 얘를 왜 이렇게 썼냐 하면은 주의를 해야 될 게 subliminal이라고 써보세요. subliminal. 얘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sublime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야. 얘는 잠재의식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ubconscious. 결과하고 이 단어가 중요해. 오늘이 단어죠. subliminal. 자, subliminal보다도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iminal이에요. 얘가 시작하는 이란 뜻이죠. inceptive. 시작하는. incipient. 자, 중요한 incipient. 땅 안에서 씨가 피어나는 느낌이죠. incipient. insect가 얘도 동사로 시작하다고요. 시작하다. 잘 정리해 주세요. liminal.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작하는. subliminal은 잠재의식의라는 뜻이고, sublimate 하면은 숭고한이라는 뜻이고, 얘네들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숭고하게 하다예요.
오케이.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자,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디포즈가 나왔어요. 포지션을 다운 시키는 느낌이죠. 그래서 언시트예요. 언시트. 같은 말이에요. 의자를 없애버리는 느낌이라는 얘기야. 디스로 스론이 왕관이잖아. 왕관을 아래 놓는 느낌이죠. 그래서 면직시키다, 폐위시키다. 직장을 면직시키는 거죠. 면직시키다 또는 폐위시키다. 스텝다운 시키는 거예요. 스텝다운. 폐위시키다 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트가 생각나야 되고.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퇴위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쵸? 왕에서 물러나다라는 뜻이 있고, 애플리케이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지. 그치. 안 끝났다. 여기까지요.